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이 윤관석과 이승만 의원에 대한 표결 처리하기 전에 전체 의원을 모아놓고 의견을 집약하는 모으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에 이 중진들이 나와서 이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주로 김상희와 김교홍 그리고 김해재 의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습니다. 자, 김상기는 검찰의 사냥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거론했던 비명계 의원들도 겨냥했습니다. 자, 언론에 나가서 당대표 사퇴를 운운하는 건 경솔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여 추정을 위해서 단속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의총을 보면 이재명을 옹호하고 그리고 여기 체포동의안이 지금 넘겨져 있는 윤관석과 이승만 의원에 대해서 지켜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주로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 분위기를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 비명계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그런 비토가 강했는데 오늘 전체 분위기는 초반에부터 이재명을 옹호하고 그리고 이 당사자 두 사람에 대해서 부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이렇게 비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자 오선의 서른 의원이 바로 총대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이렇게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희가 사선의 김상희가 이 이재명을 두둔하고 났으니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사건이 있었고 돈봉투 사건에다가 그리고 코인 사건 최근에 중국 싱하이밍 대사 만나가지고 이 발언했던 거 이 판을 깔아주고 완전하게 놀아놨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서른 의원이 자 김남국의 코인 논란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자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실기하면 안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87년과 92년 대선에 패배하고 난 뒤에 1선에서 물러났다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치를 하려면 지금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판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일부 친명 의원들은 그만해라 이렇게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해라.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서른 의원도 뭔가 이 이재명이 앞으로 10년, 20년 정치를 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재명은 정치를 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고 어쨌든 이재명은 정치 무대에 나서서는 안 될 인물인데 그런데 뭔가 이 서른도 눈치를 많이 보고 이렇게 앞으로 길게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지금은 대표에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받고 있는 의혹만 하더라도 아마 이 나머지 평생 감옥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자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해외가 있든지 물러나 있다가 그때 와신 상담하고 난 뒤에 다시 나오라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그야말로 이재명은 당장 물러나야 된다 이야기를 그냥 친명기 워낙 많으니까 분위기가 지금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살 애들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러자 이 비명계 조응천 노인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1년을 평가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것 없이 현역 의원 기득권 혁파한다든지 뭐 당원 주도의 민주주의 또는 대의원을 없애겠다 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량이 바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선작업이 진행 중인 혁신기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내경 문제를 놓고 이재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휩싸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된 이슈는 이재명 스스로가 만들어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내세웠다가 그게 뭐 천안함은 자폭했다. 또 이 코로나는 미국에서 이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모두를 또 부글부글 끓게 했던 게 바로 이재명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런 인물인 줄 알고 전날에 몇 사람이가 급비로 통보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말하자면 자기를 지켜줄 친위 구테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다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싱하이밍에 만나가지고 그보다 더 큰 국민적인 이 분노를 일으키니까
그 이슈가 또 이재명이 만드는 이슈에서 또 덮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 가지고 조응천이 이렇게 말하자면 좀 완곡하게 이재명 대표 1년을 평가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체 분위기 보면 설훈과 뭐 이 조응천 등에 해서 그동안 말을 쭉 하는 사람 위주로 이제 말을 이어간 거고 나머지는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이재명 사퇴, 이재명이 본인 그 말하자면은 이 내경 그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혁신기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자, 혁신의 목표는 총선 승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총선 승리다. 자, 이걸 놓고 친명의 한 의원은 일부 의원이 자기 자리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 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게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재명 대표가 총선 물갈이를 예고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물갈이를 예고했다. 자 이재명이 총선 물갈이를 예고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비명계는 다 쫓아내고 친명계 일색으로 공천을 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니까 점점 이 이재명이 지금 이 당 더불어민주당 정도 되면 이재명은 벌써 사퇴를 해두고 뭐 몇 번 갈아도 갈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 총선에 이제 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나머지 국회의원들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입을 꼭 닫고 있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그나마 한두 사람이 이재명을 사퇴하라. 자, 이러니까 나머지 이 친명들이 그만해라. 이 야유를 보냈다는 거 하니까 이들이야말로 이재명을 지키는 수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호대가 아닌가. 자, 어쨌든, 이재명 관련해서 오늘, 이 총, 의총을 열었는데, 결국은 뭐 이재명이 뜻대로, 지금 윤관석과 이승만의 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 친명계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많은 비명계를 비롯해서, 자, 이, 그, 가결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 당의 방탄 이미지, 그리고 돈봉투 이미지, 아주 부정부패 이미지를 버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엮여있고 그리고 이재명을 눈치를 보고 있더라. 이재명 눈치를 보고 있더라.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은 지금 공천 전국으로 흘러가면서 당에 지금 뭔가 딱 공천권을 가지고 장악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뭐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전부 다 자기 코와 석자가 돼가지고 이재명에게 구신구신 잘 보여가지고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이재명은 그 공천권을 확실하게 행사해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재명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오늘 의총에서 드러난 거고 또 이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갈수록 지금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 나중에 총선에서 그야말로 폭망할 것 같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